감자 어떻게 한번 감자가 얼마나 돼요? 감자가 실제 수업을 할 때도 이렇게 요즘 자 우리 어르신들 감자가 얼마나 돼요? 요만해요. 그렇지 요만해요. 자 요만하게 만들어서 밥술이 될 거예요. 그렇죠. 감자랍스 짝짝 감자랍스 짝짝 감자랍스 짝짝 감자랍스 짝짝 감자는 요맛해서 감자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두 번째, 자 고구마. 고구마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하네요. 그렇죠.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르신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쭉하니, 쭉하니,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고구마 요맛하고 대부분 요 정도 보통 사이즈 요맛한데요. 이렇게 해서 붙여줄 거예요. 둘이 붙이시면.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고구마처럼 요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고구마 박수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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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박수. 그렇죠? 자, 좀 전에 했던 감자랑 고구마를 섞어볼게요. 감자 박수 짝. 감자 박수 짝. 감자 박수 짝. 감자 박수 짝. 고구마 박수 짝. 고구마 박수 짝짝 고구마 박수 짝짝 자, 세 번째 오이 얼마 같다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길게 오이는 어떻게? 길게 그렇죠 어떤 분은 길게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가로로 갈게요 자, 오이가 길어서 얘를 이렇게 만날게요 자, 그러면 엄지 쪽으로 만나시겠죠? 예, 오이 박수 짜짜 오이 박수 짜짜 오이 박수 짜짜 오이 박수 짜짜 그렇죠 자 감자 고구마 오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줌마 호박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야 왼쪽 민 거예요 호박은 좀 커요 커서 제일 비슷한 게 우리 머리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머리를 치시는데 백회 가장 정수리 부분 100회를 치시면서 호박 박수짝 호박 여기 있냐고 호박 박수짝 호박 박수짝 감자 박수짝 감자 박수짝 감자 박수짝 감자 박수짝 고구마 박수짝 고구마 박수짝 고구마 박수짝 고구마 박수짝 오이 박수짝 오이 박수짝 오이 박수짝 오이 박수짝 호박 박수짝 호박 박수짝 호박박수짝짝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감자박수짝짝 제가 이렇게 했지만요 원래 더 어렵게 하면 감자 뭐 고구마 원래 박수 기본 세트로 그렇게 가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르신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화냈어요? 네, 네. 이게 어렵다고 화내시죠? 이거 많이 하니까 정신없다고요? 네, 조금만 어려우면 네, 화내요. 그래서 지금 좀전처럼 하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배울 때도 어르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강사가 알려주는 거 그대로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요 정도 수준이니까 요걸 우리 어르신들께 적용을 하려면 조금 더 쉽게 해야 되겠다 하면 선생님들이 바꾸시면 돼요. 감자 박수 짝짝 감자 박수 짝짝 감자 박수 짝 이렇게 하다가 익숙해지면 감자 박수 짝짝 감자 박수 짝짝 감자 박수 짝짝 이렇게요. 이렇게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 이것만 조절해 주셔도요 얼마든지 재밌게 하실 수 있으세요. 꼭 어떤 룰을 정해서 감자 박수 두 번을 가야 돼. 그 다음에 한 번 박수 세트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연결 박수로 가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시면요. 정말 재미를 놓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몸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요. 단순하게 하지만 속도로 조절을 해줘요. 속도로. 감자 박수 짝짝 감자 박수 짝짝 이렇게 하다 감자 고구마 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같은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난이도 조절을 해서 대상자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가보시고요. 그럼 감자박수, 고구마박수, 오이박수, 호박박수가 뭐가 좋은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무조건 뭐 이것만 갖고 그냥 하세요가 아니라 감자박수를 많이 하면 우리 어르신들 어디가 좋아질까요? 두뇌. 그렇죠. 네. 손에 이 앞면은 우리 앞면에 해당이 되고 뒷면은 뒤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자박수에서 지금 마주치는 이쪽 부위는요 뇌를 자극하고요 두통을 없애주는 박수죠, 그죠? 주먹박수 똑같은 거죠. 우리 건강박수 할 때 주먹박수가 감자박수예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치시면 머리 아픈 거 많이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목덜미 뒤에 이쪽도 시원해지시고. 그럼 감자박수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훨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자꾸 감사가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대답을 했을 때하고 가만 입만 이렇게 다물고 있을 때하고요. 그 태도 자체가 달라져요. 자, 감자박수는 이렇게 두통이나 어깨 결림 이쪽에 좋고요. 자, 고구마 박수 어디 좋을까요? 고구마 박수는 좋은 데가 엄청 많아요. 자, 첫 번째 엄지 쪽이 낫잖아요. 엄지 쪽은요, 이쪽 어제혈이 있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요. 네, 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손끝이 닿기 때문에 손끝이 다 닿거든요. 여기에서는 치매 예방에 좋고요. 가운데 손가락이 또 닿으니까 눈하고 코에 좋고요. 자, 새끼손 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여기는 신장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신장도 좋아지고요. 또 쭉 볼게요. 이쪽도 같이 닿죠? 생식기 부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고구마 박수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가볼게요. 고구마 박수 짝짝, 고구마 박수 짝짝, 고구마 박수 짝짝, 고구마 박수 짝짝. 그렇죠. 자, 이것도 안 되면 고구마. 그래서 말씀은 자꾸 하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이라는 이 단어를 자꾸 입으로 뱉게 해주셔야 돼요. 입을 귀찮아서 입을 다물고 있다 보면 계속 더 귀찮아서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말씀 계속 하시는 어르신들은 항상 하시는데 입을 닫고 계신 어르신들은요 정말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계속 말을 할 때 계속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마지못해 한마디로 하지 해주시더라고요. 자, 고구마 박수 이렇게 좋고요. 오이 박수 엄지손가락 부분 특히 합곡혈 쪽이 이렇게 닿아 요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게 해주시면 돼요. 아, 소화 안 될 때 엄지손가락 여기 합곡혈 자극해주면 좋죠? 자, 그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박수를 건강하고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호박박수는 뭐 백회혈이니까 여기는 제일 머리 위쪽이잖아요. 100가지 혈이 모이는 장소니까 얘는 뭐 많이 쳐주실수록 좋은데 백회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귀 제일 높은 부분 하고 쭉 만나서 코하고 딱 만나는 부분 여기에요. 그러니까 귀에 어떤 분은 여기를 백회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귀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 있죠. 제일 높은 부분에서 양쪽으로 딱 와서 제일 가운데 중앙하고 딱 마주치는 데가 백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백회라는 것은 100가지 혈자리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 많이 두드려주시면 좋은데 너무 아프신 분들은 살살 좀 괜찮으신 분들은 톡톡톡톡톡톡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두드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설명이 다 됐는데 얘는 또 뭐냐 원래 세트예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했던 건 굉장히 쉽게
어르신들께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어렵고도 가끔은 또 난이도를 조금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감자 박수 짝짝, 감자 박수 짝짝, 고구마 박수 짝짝, 고구마 박수 짝짝, 오이 박수 짝짝, 오이 박수 짝짝, 호박 박수 짝짝, 호박 박수 짝짝, 두 개 기본 세트 하고요. 네, 그렇죠. 이제 한 번 가는 거예요.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짝. 이거 했다고 혼났어요, 지금. 못해요, 그거. 어르신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쉬운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수준 좀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또 그거 소화해요. 맞아요. 네, 소화해요. 그러니까 그 같은 프로그램도 대상자에 맞게 네, 접근을 네.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쉬운 거, 어렵게 접근을 하면 그렇고요. 어렵게 접근을 할 때 그렇게만 어렵게 하면 어르신들 못해요. 그래서 머리, 어깨, 엑스, 허리 요걸 썩는 거예요. 머리, 어깨, 어깨, 엑스, 가슴 이렇게 숨길게요. 가슴을 엑스라고 표현할게요. 예, 엑스, 허리. 머리, 어깨, X, 허리.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아까 쉽게 갈 때는 그냥, 머리, 어깨, X, 허리. 이렇게 쉽게, 그것 얘도 세트로 가주세요. 자, 감자박수만 계속 하면은 질려요. 얘랑 섞을 거예요. 쉬운 걸로 일단 섞어서 먼저 가볼게요. 쉽게.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